같은 알 我们彼此想念也要把爱情埋在心底一双湿润的眼睛如果我想念你的话如果心痛袭来爱情的爱情的回忆常会想着活下去如果天为我降大雨将把你还给我的话我这心中残留的所有的爱与情我将会全都给你如果我想念你的话如果心痛袭来爱情的爱情的回忆常会想着活下去如果天为我将想把你还给我的话我这心中残留的所有的爱与情我会全部都给你如果天为我将把你想把你还给我的话我这心中残留的所有的爱与情我将会全都给你我将会全都给你안녕하세요. 여진쌤입니다. 기훈, 이 노래 좋은 노래죠? 우리 구독자분이 또 이 좋은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이 노래는 가사가 간단하고 짧고 쉬워요. 제가 가사를 그대로 보내겠으니까 중국어 공부하기에는 최적이에요. 그리고 노래도 느리고 배우기 쉽죠. 제가 뒤에다 가사를 상세하게 설명할 텐데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열공하시고 꼭 중국어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가사 빠른 속도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我的爱我的真爱我们彼此想念也要把爱情埋在心底我的爱我的나의 아이 사랑 워더 나의 저는 진실한 진정한 그래요 진정한 아이 사랑 워먼 우리 비츠 비츠는 피차 서로란 뜻이에요 우리 피차 서로 샹년 그리워하다 년 읽는다는 뜻으로도 번역되고 그립다는 뜻으로 번역돼요 여기서 샹년 하면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얘는 도 요, 요는 뭐뭐여야 한다. 이거는 조동사죠. 바, 아이칭. 여기 바는 전치사죠. 을룰로 번역되고 뒤에 무조건 명사가 와요. 아이칭, 명사가 붙였죠. 바, 아이칭 하면 사랑을
爱情 애정이란 뜻이에요. 마이 파묻다. 신 마음 혹은 가슴. 디는 밑바닥이란 뜻인데 하이디 하면 해저 바다 밑 바다 밑바닥이란 뜻이거든요. 이때는 마음속 깊이 뭐 가슴 깊이 그렇게 보냈대요. 여기에 동사 뒤에 짜이가 하면 에로 보냈대죠. 마이짜에 신디 하면 마음속 깊이 묻는다. 가슴 깊이 묻는다는 뜻이에요. 我的 아이 내 사랑. 그녀는 사랑아 했는데 아이칭아 그대로 번역해 버리면 진짜 이상해. 중국 사람 느낌에 我的真爱 내 진정한 사랑 내 진실한 사랑. 근데 여기 내 사랑 할때 그대로 번역하면 我爱情啊 하면 너무 좀 웃기거든요. 중국어로 어색해요. 我们彼此想念 우리 그리워도. 근데 彼此 같은 경우는 서로는 이거 글자 수 맞추기 위해서 넣었어요. 我的爱 나의 사랑 我的真爱 나의 진실한 사랑 我们彼此想念 우리 서로 그리워 얘는 도 把爱情、사랑을埋在心底，마음속깊이묻어야여우가있으니까묻어야지묻어야해그 뜻이에요. 闭上湿润的眼睛，闭上湿润的眼睛。闭는닫다，뭐다물다，뭐끝나다，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闭，그냥 눈을 닫다，우리 한국에 눈을 감다 그러잖아요. 闭。 간단 뜻이에요. 이게 쌍이 뒤에 붙은 거는 이거는 결과고예요. 어떤 목적에 도달했다 뜻이에요. 스는 쳤다. 루는 촉촉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스룬 다음은 촉촉한 덧자 뒤에는 명사 수식해주세요. 덧자가 붙은 앞에 단어는 항상 뒤에 거 수식해주세요. 명사를 眼睛 눈. 스룬 더 촉촉한 眼睛 눈을 闭上. 감고, 如果我想念你的话,如果我想念你的话,如果的话, 얘네 둘이는 관용어죠. 如果, 만약, 더 화는 뭐뭐라면, 그러면, 如果, 만약, 내가 想念你, 너를 그리워, 더 화가 있으니까, 그리워진다면, 만약 내가 너를 그리워진다면, 글자 수 맞추느라고 만약 같은 거 넣었어요. 그러다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이거 한국식 표현이라 진짜 이상해요. 如果心痛袭来,如果心痛袭来,如果 만약 心 마음 가슴 뜻이요. 통증 아프다죠. 그러면 心痛 마음의 통증 가슴의 아픔이 袭来는 몰려오다. 그죠? 이게 시라이 몰려오다. 들이닥치다. 엄습하다. 밀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如果 만약 신퉁 가슴의 아픔이 엄습해 오면 혹은 밀려오면 아픔이 밀려오면 爱情的 回忆 爱情 그대로 보내면 애정이야. 애정. 사랑이죠. 남녀간의 사랑이죠. 사랑의 근데 그냥 사랑은 한국에서는 사랑이 꼭 남녀간의 사랑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이칭은 무조건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칭도 사랑의 후이 추억. 후이는 추억이에요. 뭐 사랑의 추억. 常回想着活下去.常回想着活下去.常 늘 회상 회상하다. 想 회상하다 저가 있으니까 몸 하고 있다 지금 회상 자면 회상하면서 活 살단 뜻이에요. 살다 下去 이거 방향 보호죠. 내려가단 뜻이에요. 근데 이게 파생되면 이제 시간을 나타낼 때는 미래로 가는 거 그럼 活下去 하면 살아나가다 앞으로 살아나가단 뜻이에요. 장늘 회상 저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活下去, 살아나가요, 살아가요, 그 뜻이에요. 如果天为我将把你,如果天为我将把你,如果 만약 天 하늘이 为는 위하여란 뜻이죠. 위하여, 为我 나를 위하여 将 부사 곧
반 을룰로 보낼 텐데 알았죠? 니 하면 너를. 루고 만약 天 하늘이 为我나를 위하여 将把你곧 당신을 将把你还给我的话，将把你还给我的话，将把你곧 너를 还给我的话，还给는 돌려주다는 뜻이에요. 돌려주다. 이게 我가 있으니까 还给我 하면 나에게 돌려준다죠. 的话는 뭐뭐 다면, 루고 더화, 더화는 뭐뭐 다면, 아까 얘기했었죠? 루고 더화는 관용어라고, 만약 뭐뭐 다면, 将把你, 곧 너를, 곧 당신을 还给我的话, 나에게 돌려준다면, 我这心中残留的所有的爱与情。코로나 걸린 돈부터 목에 계속 뭐가 걸린 것 같아요. 신중 마음속에 잔류 남다는 뜻이에요. 잔류다 남은 所有的 모든 爱 사랑 위는 와과 보냈대요. 그러면 사랑과 情정 我这心中 내 마음속에 잔류다 남은 所有的 爱与情 모든 사랑과 정을 我将会全都给你 나는 将곧 会는 조동사 몸을 것이다 将은 부사죠 全 전부 또는 다 给 주다 니너 나는 곧 全, 전부, 또 다, 개인이, 너에게 줄, 후에는 주츠, 것이다. 나는 곧 전부 다 너에게 줄게. 그 뜻이죠. 我会全部都给你. 나는 全部, 전부, 또 다, 개인이, 너에게 줄, 후에는 것이다. 다 당신께 줄게요. 다 당신 줄게는 투게로 보내겠잖아요. 원래 처음엔 이렇게 보내겠어요. 이렇게 보내겠는데 그 노래 음하고 요거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로 바꿨는데 뜻은 다 똑같죠? 노래 가사가 세번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이걸로 했고 두 번째는 이걸로 하고 세 번째는 이걸로 했어요. 하나는 깜빡하고 안 바꾼 것 같아요. 끝까지 열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제가 노래할 때그 노래 반주, MR을 이쁜 것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악 저작권 문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